원달입니다. 우리 총회합동부흥사의 제37회 정기총회로 새 회장님을 선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총회합동부흥사의 제37회 정기총회 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미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언제나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총회합동부흥사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제37회 정기총회 개회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름 잠깐만 죄송해요. 이게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이 시간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합동 정기 부흥사에게 37회 정기총회에 앞서서 일부 예배를 드리며 열어봐주시고 영광 누리시고 은혜 완전과 복이 되고 현역과 증거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된 우리 부흥사들 우리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매이고 누이고 갇혀있고 활동 우리가 부흥회가
우리가 전국 세계적으로 묶여있고 갇혀있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서 마음껏 우리가 부흥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영원 생명세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지시는 교회들 모든 사역들 사명들을 축복하셔서 정말로 전국 속에 모든 샘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합니다. 일당백 천만의 주인공들 1초 한 사람 모든 샘플로 승리한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우리 37대의 모든 부흥사들 다들 축복하시 역사하시 함께 없어서 이천만 회원들 매일 뭐 갇혀있고 여러가지로 붙잡힌 우리 회원들을 기억해 주시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한 사람도 한 걸음도 한 번도 흩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기도 찬송 모든 행복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복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 한 가운데서도 귀한 해물을 맞다해 되고 회의 장소를 제공하시는 우리 원당 소망교회 당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해물 일정을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기신 최공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연연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역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하는 자 같으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직전 회장님이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성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점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사들 대부분, 특히 부흥사님들 가장 닮고 싶고 가장 되고 싶은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하는 우리 부흥사회 총회 설교를 저는 바울의 삶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바울의 서신에 역력히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의 삶은 첫째로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누가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먼저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자기가 해줬던 모든 특권과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갖추려고 하고 갖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버릴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걸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 갖기 위해서 내 것을 놔야지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버리는 것. 근데 뭘로 표현하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뭐 리얼하게 말하면 똥 싸고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좋은 가치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조학부 목사님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번 읽은 문을 계속 읽으시라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로 쓰임 받으면서 능력이 강력했지만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루어놓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많은 선교와 많은 천도와 많은 후진을 양성한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아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고 김도준 목사님께서는 낮은 곳엔 경쟁자가 없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낮은 곳엔 경쟁자가 없다. 참 가슴에 맞는 답이에요. 답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부딪히고 왜 자꾸 상처를 받고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자꾸 적이 생길까요? 어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일까요? 낮아지려고 했다. 우리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또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을 보여준 부흥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을 조 목사님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가지고 정당하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오히려 즐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거니와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시편의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고난을 통해서 인물들이 세워졌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사회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더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삶의 네 번째 삶의 모습은 자아를 버리고 죽이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왜 그러냐? 그 얘기는 반면에요. 자기의 육체적 욕구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원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인물이 아니라 그도 때로는 욕망이 일어나고 그도 때로는 자아를 드러내고 그도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르기 위해서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를 버리는 삶, 자아를 갖추는 삶.
세상 사람들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하고는 다릅니다. 버리는 삶, 낮아지는 삶, 고난을 선택하고 자아를 버리게 하는 이런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목에 여기는 안 붙였습니다. 바보 바울의 삶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바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보의 삶을 살면서 바울 같은 삶을 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영화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인데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바보의 삶을 사는 거. 죽은 것도 영광이고 사는 것도 영광이고 죽음과 삶에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이 바보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뭘 모르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보같이 된다면 그러면 사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보의 삶은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죠. 바보가 근심하는 것 같습니까? 저한테 모두 맡겨버리고 웃으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에 그대로 나온 대로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 바울의 삶을 살면 우리의 영적 풍요와 우리의 삶의 풍요를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부자가 뭘까요? 부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주는 자가 되는, 많은 사람을 위하는 자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살았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삶에서 우리 자신도 풍요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보의 삶을 살지만 바울은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사도 바울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면류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태릉이나 진천에는 선수촌에서 수년을 땀을 흘리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에 나가고 아시안게임에 나가고 국제무대에 나가 국위를 선양하는 또는 나가서 메달을 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젊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물론 자신의 용단을 위해서도지만 모든 걸 절제하고 훈련합니다. 뭘 바라보고요? 면류관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 한나라 상급 멸류관 바라보면서 나가는 부흥사가 될 때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배우는 모든 사람이 따르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증거한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증거되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정하시겠습니다. 제37회 정기총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은혜 받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에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옆 또 앞뒤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진경 회장님이신 유현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축사를 해야 될까 늘 생각해보면 우리 종회합동 봉사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큰 역사를 이루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실 상당히 흐뭇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잘 가면서 이분들이 우리 종회합동 봉사 역사를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우리 총회합동부흥사회는 우리 합동 측 부흥사로서 가장 그 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실 목사님 대표회장 때 제가 이제 들어와서 지금까지 모든 회에 참석은 아마 저만치 참석한 사람 없을 거예요. 모든 회에는 거의 다 제가 특별한 일 외에는 다 참석했으니까 하여튼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 늘 느끼면서 이번 대표장 하신 분이나
또 하실 분이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총회 합동 곳에는 우리 합동 중에 가장 원줄기, 원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대표장님이나 또 이제 대표장 되실 분이나 앞으로 우리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뿌리를 가진 총회합동 봉사회다. 거기에 내가 한 일원이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총회합동 봉사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큰 일을 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진경회장님이신 임궁종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원씩 벌금이랍니다.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무조건 벌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 쓸 수 있는 사람이 특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를 봐서 앞에서 말한 사람 안 써도 된대요. 두 번째로는 결혼하는데 아버지 어머니하고 신랑 각시는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써야 된대요. 혹시 오면 10만원 물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다 쓰십시오. 저는 이게 원당 소망교회를 너무 잘 압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보다도 담임 목사님보다도 원당 소망교회를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네 번 제가 맡았으니까, 하나는 원당 소망교회에서, 하나는 금천교회 아들교회에 사면서 왔다 갔다 교인들 다 불렀으니까 아마 원당 소망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가 더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서대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복주겠지만, 앞으로 새로 대표장 될 우리 정여균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왜 이런 시국에 대표장을 맡겼을까? 대표장을 맡기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질러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새로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격려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옛날에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면 몇 가지 꼭 가지고 가는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가지고 가는 게 옛날입니다. 옛날 성냥 큰 통에 있을 때 성냥을 가져가더라고요. 성냥을. 왜 성냥을 가져갈까 했더니 불같이 일어나라고. 불같이 일어나. 그 한 통 딱 불태우면 확 일어나는데, 앞으로 이렇게 불 지르는 것은 불같이 일어나라. 내 생각에 내 생각. 그래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정경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이사 갈 때 가져간 게 하이타이 세제를 가져가더라고요. 그건 깨끗해지라고 아마 잘 씻으라고. 요즘은 다 가면, 이사 가는데 가면 휘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뒤 잘 닦으라고. 앞으로 우리 이제 지금까지도 수고했던 우리 서편 목사님도 하나님 복줄 것을 믿어서 격려하고, 또 이렇게 37대 아직은 안 됐지만 돼가지고 일할 우리 정여근 목사님 불같이 일어나고 깨끗하고 뒤 잘 닦아서 하나님 축복 줄 걸 믿음으로 격려사를 대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하신 우리 사무총장 유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정기총회 예배 순서지 광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총회합동 부흥사의 36회기를 허락하시고 제37대 정기총회가 은혜 가운데 개최되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직전회장 나성열 목사님, 순서를 맡아 수고해주신 우리 증경회장님,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부산에서 온 각처에서 먼 곳에 계신데 귀한 총회를 기억하시고 참석해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원당 소망교회 정혁인 목사님과 당회원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애찬으로 섬겨주신 우리 36대 대표회장 우리 서대천 목사님과 우리 신무 임원 우리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까지 재정을 이렇게 맞추느라고 허리줄 쫄라매면서 아주 잘 써가지고 이 총회의 모든 경비는 36대 우리 회비에서 다 이렇게 지출해가면서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비 납부와 많은 기도와 협력을 해주신 우리 회원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장 다 함께 하신 후에 우리 증경회장님이신 김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에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앞서 진행하는 원당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바로 이어서 공로패 우리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앞에서 할까요? 예. 공로패 원당 소감교회 정여빈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총회 합동 부흥사의 제36대 상임회장으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0년 11월 13일 총회 합동 부흥사의 36대 대표회장 서대천 목사회 회원 일동. 공로패 강주성 목사님. 비전교회 강주성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총회합동 부흥사의 36대 운영회장으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성서교회 김용환 목사님 감사패. 목사님께서는 총회합동 부흥사의
제36대 홍보회장으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경성교회 조학봉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종이합동 부흥사회 제36대 회회장으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예, 세인군교회 박성주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총회합동 부흥사회 제36대 신학회장으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배에 드립니다. 하늘교회 김폴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총회합동 부흥사회 36대 지역성회장으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삼광교회 위대한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총회합동 부흥사회 제36대 사무총장으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햇빛교회 박경근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총회합동 부흥사회 제36대 부회계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한성교회 한우선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총회합동 부흥사회 제36대 회계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비전성실교회 최규만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총회합동 부흥사회 제36대 감사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사랑받교회 정은주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총회합동 부흥사회 제36대 선교회장으로 본회의 회원 단합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전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갖는 것부터 바로 하는 게 낫겠죠? 예.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신학회장님이신 박승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총회합동 부흥사회가 오늘 이때까지 날마다 저희들에게 소생의 은혜를 갚아여 주시옵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의 은혜를 허락하여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로 오늘 37회 정기총회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총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비전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비전이 두 날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독수리 세임받아서 아버지, 이 총회에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총회 순서순서마다 하나님 주관자 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줄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원정명이 있겠습니다. 부회록 서기이신 박승호 목사님 회원정명해 주십시오. 회원 정명하겠습니다. 우리 서대천 목사님 외에 총 35명이 자리에 앉은 걸로 계산해서 정명을 회원 정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 포함 35명이 참석함으로 성수되었으므로 총회 합동 봉사의 제37회 정기 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절차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원 목사님이 해주시나요? 예, 나오세요. 절차 보고 해주십시오. 절차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예,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제청 들었습니다.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하게 되면 수정 보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을 받는데 임시. 수정 보완 임시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가 임시. 아, 그렇게 했어요? 수정 보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수정 보완 임시로 받기로 네. 동의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신입 회원 인준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부회록 서기 목사님이 우리 초선하신 인원수를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신입 회원들 숫자는 아직 회원이 정식으로 인준이 안 됐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37회 총회 신입 회원으로 우리 가입하신 분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여균 목사님 추천으로 송기배 목사님, 정복균 목사님, 유희종 목사님 세 분, 강주성 목사님 추천으로 박범태 목사님, 박성동 목사님, 박성남 목사님, 송광률 목사님, 조상희 목사님, 우리 김영환 목사님 추천으로 백권재 목사님, 위대한 목사 추천으로 이중영 목사님, 신재웅 목사님 이상 11분 우리 신입 회원 명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인사하는 시간 따로 갔나요? 나와서 네. 예, 우리 호명하신 우리 목사님들 좀 우리 신입 회원 목사님들 나오셔서 예, 인사. 앞으로 나오시죠. 나오셔서 예. 축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을 우리 총회합동부흥사에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예수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역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경례. 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총장님 사무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무보고 드립니다. 우리 나눠진 회의록 7페이지에 우리 사무보고 사무총장 위원 목사 사무보고 사후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 네. 임무들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네. 임무를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내 위임을대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기보고 대록 실패. 예. 감사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는 감사 잘 나갔으니까. 네. 감사보고 회계보고까지. 예. 받기로 보내야 합니다. 예. 대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예. 잘 나왔으니까. 네. 대청합니다. 자, 회록 서기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서기보고 다 위임을 대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대청합니다. 대청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받겠습니다. 우리 선관위 서기신 위대한 목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 보고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 24페이지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총회합동 보고사의 37회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지도위원 김종준 목사님, 위원장 나성경 목사님, 세계 위대한 목사, 회계 한호성 목사님, 위원회 조합보 목사님, 선거관리위원회 1차 모임 2020년 10월 10일 밤 12시 장소는 초대한정실. 참석자는 나성경 목사님, 조합보 목사님, 위대한 목사, 한호성 목사, 제1부 위원장 나성경 목사님의 선거관리 보고도 이미 잘 나왔어요.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통과되었습니다. 회칙 수정 우리 삼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회칙 수정은 우리 마지막 임원회에서 회칙 수정에 대한 건의권이 하나 다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원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요, 가지고 계신 회칙에 보면 우리 회비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회비권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마지막 임원회를 이렇게 걸치면서 이렇게 좀 회비가 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회비 조정안을 이렇게 올립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책에 관한 우리 쭉 회비가 현안에 있고 그 다음 조정안 빨간 글씨로 된 것들이 이제 조정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 회장단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현안은 100만원씩인데 이 액수에 대한 두 자리 숫자하고 세 자리 숫자하고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무총장을 해년마다 이렇게 해보는데 온전히 이렇게 회장단에서 회비를 내신 분이 뭐 한두 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총회에서 세 자리 숫자를 두 자리 숫자로 부담을 푹 줄여주면 우리 한때는 라성열 목사님 임기에는 그냥 우리 대표회장 직권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 50% 정도 줄여준 적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회비를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임원회에서 회비 조정안 이렇게 올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예. 대조를 원래 바꾸려면 대조해야 합니다. 원래는 얼마인데 얼마라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라도 읽어줘야 돼. 예, 우리 회장단은 10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조정안을 이렇게 내드렸고요. 총강사단장은 70만원인데 50만원. 실무회장에서 상임총무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대로 감사합니다. 동의 들어왔습니다. 대청합니다. 네, 대청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손을 들게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예,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임원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이신 나성렬 목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선거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두 차례 선관위원회 모임이 있었고 그리고 설립부터 하고 내신 모든 것을 다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년간에 우리 부흥사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살펴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발표제 우리 상총장님 선거관리 서기 목사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회장 후보로 정여균 목사님, 우리 상임회장 후보로 강주성 목사님 단독으로 입문하셨습니다. 두 분 좀 나오시죠. 그동안의 관례가 성관위로서 하고 그 다음에 증경회장단하고 상견례를 하고 그렇게 해서 1차 추인이 되고 이제 이 자리에서 그동안 관례가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선거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례대로 두 분이 대표회장의 37대 우리 종합동 부흥사회 대표회장의 정여균 목사님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상임회장을 모시려고 또 많이 애를 쓰고 고사하시고 그러셨는데 두 분 이렇게 중임을 맡으셨습니다. 강수성 목사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따로 인사말을 뭐 취임 때 하셔야겠지만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인사를 하시도록. 교차하고 한다. 교차하고. 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선관위원장을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요새 이 교회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예. 공포까지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두드리고 취소하겠습니다. 대표장님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상장해 주셔야 돼요. 상장한 거. 예, 상장. 대표장님 보고. 예. 저희가 이렇게 아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 3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정여균 목사님을 총회합동봉사의 제37대 회장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상임회장도 선포하나요? 예. 우리 강주성 목사님 또 자기 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상임회장으로 또 우리 대표회장님과 함께 한 해를 또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총회합동부흥사의 제37회 상임회장으로 우리 강주성 목사님이 선출된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신임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신한권 토의 또 해외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저 친구님 요원 교체 하세요. 요원 교체 한번 교체. 저 위로 올라가세요. 목사님 위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세요. 같이 다들 나오시죠. 오셔서 앞에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예. 복잡하니까 예. 대표를 회장만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 잠깐. 신규인 교체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발표한 후에 신규인 교체하는 것도 이것도 사본이네. 그렇게 제시해야 됩니다. 예. 지금 올라가셔서 이제 발표하십시오. 구인 팀원님들 다음에 신규인 교체. 예,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대표장님 나오셔서 신임 인사 회장 하신 후에 신구 임원 소개하시고 인사하고 회의까지 우리 신임 회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회장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회장님 그렇게 넘겨줘야지. 그렇게 넘겨주십시오. 우리 신임 회장님께 고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성경도 주시고. 다음에 인사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없습니까? 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정말 부족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한 해 동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을 하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신임 회장님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정영희 목사님 저희가 잘 앞으로 섬겨서 2021년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하반을 준비했는데 전달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이요. 네. 준비한 하반 강수성 목사님 잠깐 나오십시오. 잠깐 카메라 좀 비켜주세요 여기. 여기 직접 대표님 먼저 들으시고 예. 하나 더 우리 강 목사님. 얼른 누가 없어요? 밖에 안내하려고. 아니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다. 이럴 때 잠깐 사무실 내고 싶어요. 올라오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뀌었어 저 상임회장하고 대표님한테. 박준호 목사님 유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총회합동부흥사의 37대 대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경 대표장님들의 엄청난 사랑이었고 직전 대표장님의 많은 배려와 동료 목사님들, 회원 목사님들의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흥사 얘기를 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 김조 목사님 총회 전도 단장 하시면서 우리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이대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만났던 지 벌써 30여 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흥사 세계로 또 이끌어 주셨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범열 목사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윤금정 목사님, 그 유현동 목사님 많은 분들 일일이 다 전함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교회 형편이나 또 제 스스로를 보면 저분들의 앞에 가신 우리 증경회장님들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같은 고백을 저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가셨던 증경회장님들 누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겸손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에 시작됐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흥사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와 복음을 증거하기에서 생명을 바치셨던 우리 선배 부흥사님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조금만 쉬어라라는 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한국교회 제2, 제3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때에 종이합동 부흥사의 대표회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맡겨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한 상임회장님 그리고 회장단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함께 노력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불쑤시개 역할을 하는 총회 합동 부흥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부족할 때 또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한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새로 조직된 37대 조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유인물을 전해드렸는데 발표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의 동의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급하게 조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해서 이건 좀 받아주시고 보완을 해서 다음 실행위원회 보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좀 동의를 구합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동의 제창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보완하시니까? 예. 권한이 이제 해당한 게 있습니다. 네. 허락입니다. 예, 허락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차로 저희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전 대표회장 서대천 목사님, 대표회장 정여균 목사, 상임회장 강주성 목사, 운영회장 박승주 목사, 선교회장 박명환 목사, 교육회장 조학봉 목사, 신학회장 위대한 목사, 기획회장 이의연 목사, 문화회장 김선웅 목사, 섭외회장 김용환 목사, 홍보회장 김용철 목사, 복지회장 김용재 목사, 행정회장 송기배 목사, 친교회장 김펄 목사, 해외회장 김희 목사, 지역성회장 박상화 목사, 영성회장 한택수 목사, 총강사단장 윤현 목사. 그냥 네. 다른 조직은 인생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 감히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실무 임원들, 회장단들과 실무 임원, 그다음에 전 임원들 함께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임원은 제가 선대 쪽에서 제가 밑 바라보는 쪽에서 우편으로 그리고 구임원은 좌편으로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함께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회비자님 앞으로 오십시오. 강주성 목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예,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예, 겹칩니다. 예. 강주성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예. 인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사. 제가 발표 미리 못 드렸고 다음에 1차 시행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김준수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진수 목사님. 김진수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이분이 회장단에 쭉 계셨어요. 그런데 빠졌는데 이번에도 다시 회장단을 모실 텐데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셨어요. 예. 특별히 또 한번 이렇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안권토입니다. 신안권토 어떻게 할까요? 임원들에게 모든 것 장부까지 맡기고. 네, 네 잠깐만요. 진경회장 임금정 목사님. 모든 장부는 꼭 사업 계획까지 임원에게 맡기고 할애하도록 합니다. 예, 장부와 사업 계획안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마저 임원의 이름하고 폐해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아멘이 하십시오. 아멘 아니라 하십시오. 예. 이제 폐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조합봉 목사님. 예. 아니. 기도하고 폐해. 예. 아니 식사기도 아니고 폐해 및 식사기도 하고 폐해. 네. 폐해 기도 및 식사 기도 함께 하시고 제가 폐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또 신실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 퇴임하고 또 주께서 새로운 회장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37대 시작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우리 회장님과 또 앞으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한국교회를 깨운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해 나가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더 힘있게 나타내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식사 후에 저희들도 이제 폐회 후에 식사하려고 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이제 예찬을 준비하고 또 섬기는 손길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귀한 음식이 우리 몸을 위해서 희생하여 우리를 강건케 하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귀한 이제 기초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회의에서는 이제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의하시고 나서 여기 좁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념찬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념찬양 하시고 식사는 남원 추어탕이라고 있습니다. 남원 추어탕. 여기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여기잖아요. 나가셔서 우측으로 나가셔서 우측 바로 쭉 가면은 한 2km, 3km, 2, 3km 사이에 있습니다. 남원 추어탕이라고. 그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라서 그쪽 예약을 했는데 이따가 저 뒤에 보면 명함이 좀 있는데요. 명함 몇 장 있습니다. 준비해서 사진 찍으시면은 주소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추어탕으로 점심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창문 안 했습니다. 네. 광고 먼저 좀 드렸습니다. 예. 혹시 필요하시면 뒤에 있으니까 꼭 사진 찍고요. 부족할 것 같아요. 명함에 대해서 사진 찍고 그렇게 이런.
자동차는 가지고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넓습니다, 주차장. 그리고 지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화재 이후에 지금 저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때 총회등 할 때는 입당할 줄 알았는데 민원 때문에 한 50일 공사가 지연된 거라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주차하신 곳이 카드밖에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카드 안 가신 목사님들은 저한테 말씀드리면 카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많이 나오신 영수증 가지고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주차요금 다 드릴 테니까 영수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협조하는 것 여러분 모시게 돼서 죄송하고 다음에 실행일 때는 아름답게 성전 건축된 곳에서 목사님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 36회 7회 종합동 부흥사의 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몇 가지 강구가 있습니다. 우리 이현정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나성렬 목사님 잠깐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강구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8월 29일 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9월 5일날로 미뤄졌다가 또 10월 24일날 했습니다. 근데 뭐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작은 분들이 거의 담당하신 분들 좀 오셔서 그냥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100여 명 된 게 모여서 했는데 한 2-300명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다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김포 통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더 크게 쓰임 받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법적인 문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저 경찰서 가서 고소인 조사를 한 3시간 정도 같이 대질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담당 수사관은 목사님이 억울하고 그날겠는데 눈치가 보니까 좀 사건 건수를 안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7월 달에 30주년 예배하고 인직식을 하려고 했는데 입당 예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하다가 뭐 떡볶이만 뭐 한다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30주년하고 새 성전 입당하고 주일 예배 인직식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모레인데 4시에 합니다. 따로 초청장을 보내드리지 못했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그 기념사진 찍을 텐데 앞에 의자 2개만 여기 누가 좀 돌려주시면 됩니다.